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의 하루 평균 혈액 보유량은 3.11로 적정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오전 시간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는 벌써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마다 배정된 수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응급 환자를 살릴 혈소판과 혈액주머니를 상자에 넣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해준 날은 거의 없습니다. 수술 환자가 많이 밀리는 경우에 혈액 수급이 본원의 같은 경우에 1일에서 2일 정도의 재고분밖에 보유할 수 없어가지고 많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하루 평균 혈액 보유량은 3.3일, 적정 보유량 5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 3.9일보다도 낮은 수치인데 최근 두 달 동안에는 헌혈자가 감소해 보유량이 3.1일로 줄어들었습니다.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환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수술을 위해 지정 헌혈을 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지역 내 지정 헌혈자는 6,304명으로 지난해 5,248명을 이미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정 헌혈된 혈액은 특정 병원과 특정 환자에게만 쓸 수 있어 막상 응급 환자에게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헌혈을 하게 되면은 특정 의료기관에만 혈액이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응급 환자들이 사용하는 혈액에 대해서는 지정 헌혈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헌혈자들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TBC 남유주입니다.